적조로 인한 양식장 어류 폐사가 잇따르면서 적조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분간 바닷물 온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적조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를 걸러 큰 피해가 나서 어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화물선이 적조가 생긴 바다를 가르며 쉴 새 없이 황토를 쏟아냅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 부근에서는 어선 선어척이 황토를 살포하는 화물선을 가운데 두고 물보라를 일으키며 빠른 속도로 선회합니다. 적조띠가 연안까지 밀려온 데다 최근 경남 지역 양식장에서 어류 폐사까지 발생하면서 어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검붉은 적조띠가 가두리 양식장 바로 앞까지 번졌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적조와 전쟁을 해야 하는 어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어민들이 엄청 걱정이 되죠. 사실상 우리가 지금 조업을 해야 되는데 조업을 못하고 지금요 적조잡이 지금 전부 투입을 해갖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바닷물 온도와 일조량이 적조가 유지되기 좋은 여건이어서 당분간 고밀도 적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섬들 사이에 물들이 많이 모이고 그다음에 물들의 통로가 되는 조류들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곳에는 지금 계속 물이 지어서 많이 나타나고 옆으로 또 번지고. 남해안에서 시작된 적조는 경북 포항 등 동해안으로도 확산했습니다. 적조 밀도가 점차 높아지고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여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YTN 나현호입니다.